그림은요, 그림은 방금 이제 그 앞에 지가 그 거래가격 등기에 나오죠? 거래가격 등기 등기부가 나왔잖아요. 갚고 이렇게 울고. 근데 그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매매 목록이라고 그 매매 목록이라고 써 있죠? 근데 우리 책에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어 갖고 하나만 있어 갖고 하나를 더 지금 그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매매 목록이라고 하는 건 언제 제출하냐면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제출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내는데 그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상에 부동산이 몇개 이상 여러 개다 두개 이상이라는 거죠. 두개 이상이라면 꼭이 매매 목록을 이렇게 작성해서 내야 돼요. 그러면 매매 목록 5억이라고 써놓고 그 일련번호 보게 되면 그 토지나 건물 1번, 2번 이렇게 써놨죠. 두개 이상. 그죠? 근데 그 아래 이제 우리 책에 없는 것 중에 아래가 뭐냐면 하나의 부동산에 관해서 수개의 매도인 매수인이 매매 목록을 매매를 체결할 경우 써 있죠? 그 얘기가 뭐냐면 한 개의 매매 계약서에 두 건의 뭐예요?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신청서가 두 장이다 하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뭐예요? 의 병하고 정이란 사람이 이 갑하고 을이란 사람의 소유권 부동산을 살라고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럼 매수자고 매도인이 여러 사람이죠, 같이. 그죠? 그러면 만약에 매도인이 갑이 2분의 1, 을의 2분의 1을 갖고 있는데 그 갑이 2분의 1 중에 4분의 1을 병한테 또 4분의 1을 정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자 누구별로 권리자는 권리자별로 그 지분을 써야 되고 의무자는 의무자별로 써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가 두 건인데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건 없고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여러 명이라면 뭐예요? 이때는 뭘 작성해야 된다?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 부동산이 몇개 이상일 때, 두개 이상일 때도 작성해야 되고, 당연히.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여러 명이라면, 매도인 매수자가 여러 명이라면, 뭘 작성해야 된다.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매매 목록을 이제 만약에 제출하면 다시 앞페이지에 등기부 예를 보면, 자, 이렇게 뭐예요? 뭘 내면, 매매 목록을 뭐예요? 매매 목록을 자 매매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맨 위에 등기부에는 그 실거래 금액을 자 원래 뭐예요? 거기 매매 목록이 5억이니까 5억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억이 아니라 얼마? 5억이라고 맨 위에 3억이 아니라 5억이라 쓰죠? 근데 만약에 매매 목록을 자 여기 그뒤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맨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매매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그 매매 목록을 편채를 놨겠죠? 매매 목록 편취를 했으니까 거기 매매 목록 번호가 제2006에 다시 1015에 그게 낸 제출된 게 거기 철회돼 있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럼 왜 2006이냐 하게 되면 자, 여기 첫 페이지 맨첫 페이지 첫 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그 매매 목록이라고 까만 그렇게 칠해놨잖아요 거기다가. 매매 목록 2006에 제2006에 다시 10이라고 써놨잖아요 지금. 거기 철회돼 있는 거야 거기. 그럼 만약에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 찾아와서 왜이 등기부는 실거래 금액이 안 써있냐 물어보면, 요 등기부 등본 뜰때 모두 띄워달라고, 매매목도 띄워달라고, 같이 띄워달라고 해야지만이 뭐예요. 그 매매목도 보고 알 수, 같이 띄워달라고 신청해야지만이 띄워주니까, 그걸 봐야지만이 확인해 볼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근데 왜 거기 번호가 2006인지 아세요? 거기 2006이라고 써놨지. 그 많은 번호 중에 왜 2006이야? 그래, 2006년도부터 실시해갖고, 그거예요, 그거. 그, 이거 잠깐 보자는 얘기는 뭐냐면, 의미는 이해해야지만이, 매매 목록이 문제가 나오면, 암기를 할수 있다. 뭐라고, 매매 목록 언제 내냐 하게 되면, 부동산이 몇개 이상이거나, 두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여러 명이라면, 뭘 작성해야 된다?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가, 그 매매 목록이, 그두 번째가 안 나와서 지금 치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3페이지 오늘 방금 배운 거 구분 건물 뭐예요? 구분 건물 넘겨 3페이지 그 3페이지 오늘 배운 거 구분 건물 몇 개? 일곱 개를 아까 뭐는 안 했어요. 일곱 번째를 안 했죠? 귀약상 공용 부분은 자 뭐만 둔다고 표제만 둔다 이제 그게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니까 거기 지금 일곱 개를 좀 중요한 거 이렇게 쭉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계속 쳐다보면서 그 보면서 있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잘 이해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던가,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러면 같이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저한테 이거 딱 이거 일곱 개를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걸 저한테 계속 다 반복적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각종 권리 필요적 계상을 쭉 열거해 놨으니까 나중에 이거 이제 뭐 한번 보시면 뒤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책 보시면 책몇 페이지에 거기 81쪽에 그 박스 쳐놓은 건 이제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가 하나인데 아 밑에 구분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이게 두 개라고 써 있죠? 두 개라고 써 있으니까 그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그 하단부에 그세 번째 카드 거기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줄만 쳐놓으세요. 뭐라고 써 있다고?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다음에 전유분 표제부는 건물 표시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하고 여기 대주권 표시 써 있죠? 줄 치세요. 무슨 표시? 대주권 표시다. 대주권 표시다. 그다음에 자 거기 귀약상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들이 합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이용된 부분을 정하는 걸 말하는데 예컨대 아파트 단지 내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경비실이라든가 뭐예요. 노인정 얘기죠. 그래서 이 귀약상 공용부는 뭐 만든다고? 표제부만 둔다. 그래서 그 전유 부분 표제부에 귀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101호 그 101호 아래에다가 귀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예요?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팔면 안 되니까 뭘 두지 말자는 얘기예요. 표제만 두고 갖고 두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 자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84쪽에 앞에는 이제 건물 등기부 표제부고 여러분이 한 번도 본적 없는 거기 뭐예요? 84쪽 위에 토지 등기부가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등기사항 전부지면서 현재 유용사항 토지 이게 토지 등기부예요. 그 토지 등기부인데 우리가 토지 등기부지를 알수 있는 이유는 표제부니까 표제부에 뭐가 있어요? 거기 지목이라고 써있죠? 지목. 절대 건물 등기부에는 지목이라는 거 없어. 땅이니까 지목 있지. 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분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토지 등기부야. 근데 거기 갑구에 보면 갑구는 얘 웬만하면 다 뭐라고 이거 잊었는 게 해야 되는데 거기 등기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 있죠? 이걸 우리가 이걸 뭐예요? 대지권 뜻등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 걸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걸 뭐예요? 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건물 등기부에는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토지 등기부에는 뭐라고 얘기한다? 대주권 뜻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했다고? 아,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못본 토지 등기부를 한번 봤으니까. 근데 거기 순위번호가 뭐예요? 그 1번 써놓고 전 2번이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뭐예요? 이 등기부 등본,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인데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 띄면 이 등기 등본을 뭐예요? 가로로 봤어요, 가로로. 이렇게.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가로로. 이런 식으로 등기부 등본을 봤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종이 아끼려고 이렇게 봐요. 세로로 봐요, 세로로. 국가가 이렇게 보게 되면 종이가 뭐예요?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이렇게 봐요, 세로로. 근데, 자, 세로로 보는데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갑구에 1번 소유권 못 얻는 게 갑. 자, 2번 잊었는 게 을. 자, 3번 뭐예요? 잊었는 게 병이죠? 그러면 현재 소유권자는 병이잖아.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집을 팔았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등본 뜰 때,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병인데 얘까지 나타내 준다고 하게 되면 종이가 이만큼 뭐예요? 너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그 국민들이 와서 등기부등본 뜰때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다 떼어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떼어주고 그런 신청을 안 하면 현재 유효사항만 떼어주니까 현재 유효사항이 소유권자가 얘니까 이렇게 뭐 등기부사항에 1번 자 1번 해놓고 자 무슨 등기 소유권이 있는 게 뭐예요? 이 병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 번호가, 원본은 몇 번이니까? 3번이니까. 전몇 번이라고? 3번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현재 유효사항만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옛날 것까지 다 보려면, 갑구나 을구의 저당권이 말소된 것까지 다 보려면, 뭘 떼달라고?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떠달라고 신청해야지만이 그거 띄워주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뭐예요? 국가는 뭘 아껴야 되니까? 종이 아끼려고? 현재 뭐만 띄워준다? 유의한 것만 떼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이 등기부에 거기 표시번호 야 거기 순위번호가 가로 열고 전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2번 왜 항상 1번은 보존등기예요. 갑구에 항상 1번은 갑구에 뭐라고 보존등기예요. 보존등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떼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이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 위에 현재 무슨 사항이라고 유효사항이라고 써 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게. 자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다 보고 싶으면 돈은 똑같으니까 뭐 똑같다고 돈은 똑같아요. 1200원 똑같으니까 뭘 떼는 게 나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현재,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떼어달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아,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등기소 직접 가서 그 공무원한테 떼는 거 그게 1200원이야. 왜?
공무원이 일을 하잖아. 어? 그러면 이제 어디 거기 그 등기소에 보면 그 저 문 그 복도에 뭐야 그 저 이제 무인판 무인 저기가 있어 무인. 거기는 1,000원이. 사람하고 저기 하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인터넷에는 열람 뛰면 얼마예요? 그 800원이니까 그냥 안 돼. 본인이 알아서 하지. 돈 아끼려면 뭐 하면 돼요? 인터넷 가든가. 난 인터넷 못 하겠다 하게 되면 뭐 하면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소망은 뭐냐면 그거 남발이 되나? 보통 주민등록등본 같은 건 전철역 같은데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이 위성도시 같은 데 보면 전철 있죠? 거기에 다 거기 주민등록등본 다 떼요. 근데 애들 못 시켜. 왜? 본인 가서 저기 해야 돼. 지문 때문에. 어? 근데 지금 이 등기소는 그런데 못 돼요. 항상 어디 가야 돼요? 등기소 가야 돼요. 어, 무인 발급비도 등기소에 뿐이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등기소 꼭 가야 됩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해만 해주시고. 그 다음, 거기 폐쇄 등기부 요새 안 나오고 있고. 폐쇄 등기가 뭔지는 알죠? 뭐만 알면 돼. 폐쇄 등기부는. 아, 부동산이 몇 시 됐으면 등기 필요 없어 했죠? 네, 몇 시 등기 한 다음에, 어디 폐쇄 등기부에 모아놔요, 여기다. 어? 못 거는다. 그 다음, 땅 두 개가 뭐하면 합병하면, 합병당한 뭐예요? 부동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진 거죠? 어, 그래요. 이게 폐쇄등, 그런 게 폐쇄등기부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의 보존관리, 그것도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뭐예요? 혹시 한 두 차례 정도 그 보존등기 5년 보존하는 거 있죠? 물론 이제 영구 보존하는 건 등기부와, 그 다음에 뭐예요? 넓은 의미의 등기부, 폐쇄등기부도 포함돼서, 여기 도면 매매 목록, 신탁 업무, 공동담보 목록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서 자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부동산이 공동담보 목록에 자 편성이 됐는가 알아보려면 그것도 등본도 떼야 되니까 그게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신탁 등기할 때 신탁 업무 내야 되고 매매 목록 되죠. 도면은 왜 내냐면 부동산이 자 부동산 일부에다가 용인 물건 등기한다든가 땅 위에 건물이 여러 개라면 그 건물의 위치도를 그려야 돼요. 어? 어떻게 위치하고 있나? 어? 그런 도면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넓은 의미의 등기부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 5년 보전짜리 한번 줄이나 쳐놓으세요. 5년 보전짜리는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든가 신청 정보라는 단어가 보인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등기 신청서 있죠? 자 동그라미 있어요. 신청 정보 등기 신청서 그 다음에 신청서 나오죠? 신청서 신청서라는 단어가 보이면 신청서 보이면 그게 5년이에요. 어? 그것만 5년이다. 신청서 자 신청서 근데 거기 거기 보시면 자 10년 보전짜리에 뭐예요? 거기 보게 보시면 그 이의신청서라 그랬어 있죠? 이의신청서 세 번째 이의신청서라고 하면 안 되고 등기신청서예요. 무슨 신청서? 등기신청서예요. 등기신청서가 5년이에요. 이의신청서 하면 5년 아니고 무슨 신청서? 등기신청서예요. 등기신청서 등기신청서가 5년이다. 그냥 앞에 그냥 신청정보나 신청서라고 써있거나 아니면 뭐라고 등기신청서라고 써있는 거 그것만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그다음에 거기 86페이지 86페이지 뭐예요? 등기부의 이동 자, 이동 금지 그래서 참고로 절대 등기부는 천재지변 이외에는 밖으로 못 나가요. 언제만 나온다고 천재지변 이라고 화재가 났다든가 이때만 밖으로 나가지 다른 경우는 절대 밖으로 못 나가는데 그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서는 다 나갈 수 있어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보내 달라 그러면 보내 주고 수사 기관에 압수 영장 하게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때 그 신청 그 밖에 부속 서류가 뭐냐 하게 되면 이 부속 서류는 뭐예요?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미성년자고 법률이면 법정 대리인이 동의해야죠? 그래요.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부속 서류예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으면 법무사 사무실 가서 확인 정보 갖죠? 뭐 그런 걸 우리가 부속 서류라고 얘기해요. 참여 조서 같은 거. 이런 게 다 촉탁서 이런 게 부속 서류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천재지변이나 법원의 명령이나 수사기관의 영장에서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의 공개 그래서 우리가 자 등기부 등의 공개 이랬는데 우리가 뭐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죠? 이렇게 누구든지 자 뭘 납부라고 수수료 납부하고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자 등기사항 증명서 이 등기사항 뭐예요? 등기사항에 대해서 증명서 뭐예요? 증명서 교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부에 대해요. 뭐. 이렇게 편하게 등기부에 대해서 자 증명서 교부 있죠? 이 교부하고 근데 뭐가 가능해 이거? 열람이 뭐예요? 열람이 가능하다. 교부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 이거. 열람이 가능해. 근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있죠? 자 신청서 기타 이 부속서류다. 이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자 뭐는 교부는 안 돼요. 뭐는 안 된다고 교부는 할 수가 없다. 뭐만 가능해 이거? 열람만 가능해. 뭐만 가능하다? 열람만 가능해. 근데 열람만 가능한데,
앞에 누구든지란 단어가 나와서 누구든지 수수료는 납부하고 등기부 및 기타 부속수료에 교부와 열람이 가능하다. 그거 틀림말이에요. 이 기타 부속수료는 뭐예요? 열람할 수 있는데 누구나 보는 게 아니라, 자, 만약에 미성년자의 동의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소송이 있으면, 그죠?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그 기타 부속수료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열었으면 그 소송 뭐예요? 당사자만이 할수 있는 거지. 아무나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란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앞에 나오면 뭐라고? 이해 관계 있는, 이해 관계 있는 뭐예요? 이해 관계 있는 부분만, 이렇게 뭐예요? 이 부분만. 이렇게 나오면 되든가. 이해 관계 있는 부분만 이렇게 나오면 되든가. 아니 뭐야? 아니면 누구든지란 단어가 없으면 뭐라고? 이해 관계인만. 누구만? 이해 관계인만 뭐예요? 열람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86쪽에, 자, 마지막 18일 때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 중간에 밑에서 거기 등기부 기타 부속수리 열람이라 나오죠? 마지막 시험 문제 나온 게 언제라고? 18일 때 나왔는데, 그 주제나 쳐놓으세요. 누구든지 뭐라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열람은 가능하나? 기타 부속수료는 뭐예요? 누구만이? 이해관계만이 가능하다. 이해관계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열람은 등기소에 직접 와서, 인터넷은 안 돼. 등기소에 직접 와서 등기관 면전에서 앞에서 봐야 돼요. 직원 앞에서 봐야 되지. 아무 데나가 인터넷으로 열람 안 돼요. 부속서류는 등기부만 가능한 거지. 그다음에 참고로 위에 보시면 거기 누구든지 맨 위가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고 세 번째 보시면 신탁원부 나오죠? 거기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 뜻의 표시가 있는 동그라미. 없는이 아니라 뭐라고?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를 포함해서 밝으면 다할수 있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 살면, 내가 아파트 살죠? 토지대장 등본을 띠러, 자, 어디 가면, 주민센터 가게 되면, 이 토지대장 등본 띠면 그 뒤에 뭐예요? 그 대지권 등록부가 붙어 있어요. 내가 신청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 등기부는 매매 목록은 그냥 안 줘. 뭐 해야 되만이? 매매 목록을 띄워달라고 신청해야지만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매매 목록이라든가 도면이나 공동담보 목록은 뭐할 때만? 신청을 해야지만이 그 신청한 뜻을 표시가 있을 때만 띄워준다는 게. 그 등기사항, 거기 매매 목록이 써있는 등기사항 증명서와 같이 발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자, 구분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열람에 관해서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동그라미. 해당 구분한 건물에 관해서만 한 개의 기록으로 본다. 할수 있죠? 왜? 만약에 뭐예요? 타워팰스처럼, 자, 예컨대 만약에 이제 한동 건물이 만약에 뭐예요? 한동 건물이 65층이야. 65층이고 1층에 뭐예요? 구분 건물이 한 20개 있어. 그럼 이 1동 건물 내에 2200개, 262, 1300개 정도의 구분 건물 있죠? 그이 전부가 다 1등기 기록이라면 등기부등본 뜰때 1300개를 다 띄워주면 뭐예요? 그거 들고 올것 같아? 못들것 같아? 그 쉽지 않아. 무거워, 그것도. 1300개면. 그러니까 국민이 불편하니까 자기 것만, 해당 구분 건물만. 그것만 하나만 띄워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남의 것까지 필요 없이 띄지 말고 하나만 띄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 편성에는 전부가 1등기 기록이지만 등기부 등본 띌 때는 뭐라고? 거기 무슨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구분 건물 하나, 그 해당되는 구분 건물, 그 포인트를 자꾸만 볼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못 보면, 그런 걸못 보면 뭐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기질이, 대륙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넓게만 봐. 손이 커. 그래서 뭐, 그래서 남한테 베풀긴 잘하는데 실속이 없어. 그런 저게 실속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뭘볼줄 알아야 된다고? 그 포인트를 잘볼줄 알아야 돼, 거기 포인트를. 구분 건물 나오면, 뭐, 구분 건물 나오면 이제 무슨 단어가 눈에 띄어야 되니까. 대지권이라든가. 아니면 1등기 기록이 전부라는 단어라든가. 그 다음에 열람을 할 때는 뭐라고? 해당이라든가. 그죠? 그런 단어를 볼줄 알아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한 말인지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건 내용만 보자. 자, 그 다음에 그 87페이지에 거기 발급 가능한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시험 문제 우리는 안 나왔어요. 우리는 한번 안 나왔는데, 이제 혹시 뭐예요? 어떤 또지 말하는데 조토진 놈이, 낼게 없다고 한번 낼지 모르니까, 왜 5개잖아? 딱 5개잖아. 그죠? 그래서 다음 중 뭐예요? 현재 발급 가능한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에 대해서 옳은 거 틀린 거 하게 되면 거기 마련이와 현재는 특정이라 써놨는데 마련이가 뭐냐면 전부 증명서가 두 개예요. 일부 증명서가 세 개야. 이 전부 증명서는 옛날로 따지면 등본이야. 일부 증명서는 옛날 따지면 초본이야. 근데 우리가 뭐예요? 행정관청에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하니까 그거하고 이제 그이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사법부인데 행정관청하고 말을 똑같이 쓰면 뭐예요?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고쳤어. 지금 입에서 욕이 나오려 그래. 어? 뭐 그거 귀찮게 뭐해. 지금까지 쓴 대로 쓰지. 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 등기부 등본 하면 뭐라고? 이제는 뭐라 얘기한다고? 전부증명서. 등기부 초본하면 뭐라고? 일부증명서예요. 그 초본하면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 주민등록 초본은 이 초본을 보게 되면 남자의 일생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로 이사 다녔고 그래서 군대는 뭐예요? 어디 갔다 오고 다 거기 다 써 있어요. 그 군대 그 번호 있죠? 군번까지 다 써 있어 거기. 그래서 만약에 그 특히 뭐 무슨 특공대 나왔다든가 뭐 공수 특전대 막 해병대 나왔던 사람 있죠? 그 주민등록 초본 때 보면 알아. 방위 해제 뭐 이런 거 써 있어 거기. 거기 초본 아이 아 그 뭐 아, 그 한번 뛰어보세요. 아, 남편이 굳이 군대 생활 무슨 뭐 특공대 나왔더니 이상한 소리 한번 뛰어보면 좋아요 거기. 그런 걸 한 번도 안 뛰어봤어요 그거. 뛰어보지 마세요 그거 괜히 그냥 아름다운 추억은 그대로 갖고 사는 게 낫지. 그걸 굳이 뭐 또 괜히 그걸 뛰어봐갖고 저기 하게 되면 그 싸움뿐이 안 돼. 괜히 그 무슨 살아가면서 약점 잡을 일 있어요 그냥 살아. 자, 하여튼, 초본이라면 이해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시험 문제 나와서 뭐예요? 전부가 두 개인데 일부가 세 개인데 일부를 전부로 하나 바꿔놓으면 안 되겠죠?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부증명서는 마련이에요, 마련이. 말소사항 포함하고 아까 말소의 반대말이 유효사항이니까. 현재 유효사항이에요. 그 밑에 세 가지가 이제 특정인 지분이죠? 지분이에요, 지분. 현재 소유나, 현재 뭐예요? 지분이 어떻게 뭐예요? 어떻게 소유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소유가 나오고. 지분을 취득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매매로 지분을 산 건지 상속을 받은 건지 그 이력이에요. 그럼 일단 딱 봤을 때 자 봤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끝자가 앞자는 다 똑같잖아요. 앞자는 뭐예요? 등기사항 전부 주면서 몇 글자예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다섯 개다 여덟 글자죠? 앞에는 여덟 글자잖아. 다 똑같잖아. 근데 D가 여섯 글자인데 하나만 다섯 글자야. 특정인 지분만 다섯 글자죠? 그거 빼는 거 다 여섯 글자죠? 그 문제를 딱 봤는데 튀어나오는 게 답이야. 뭐가 답이라고? 튀어나오는 게 답이야. 쓸데없이 글자가 몇 자가 넘어가면 여섯 글자가 넘어가면 답이라고. 몇 글자가 끝이라고? 여섯 글자가 끝이니까 여섯 글자를 넘어가면 그게 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 하시죠? 그냥 지분 취득 이력인데 무슨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무슨 합의 지분 취득 이력인가? 아니면 담보 지분 취득 이력인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나오죠? 그거 다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앞자 따갖고 뭐예요? 마련이와 현지는 특정인데, 마련이 말자는 뭐라고 말수상 포함이고, 현은 뭐예요? 현재 소유, 현재 유효사항이고, 특정인 지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 현재, 왜 지분이니까 소유권이잖아. 지분이니까. 현재 소유 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분 취득이력, 현지. 마련이와 현지는 뭐라고? 특정인이다. 마련이와 현지는 특정인이다. 그렇게 한번 이해만 해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뭐라고 외우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 현자하고 마련의 현자 현지하고 현자하고 두 개 있죠? 우의 현자는 말소의 반대가 유효니까 현재 유효 현황이고 밑에 현자는 현자는 뭐예요? 그 지분이니까 현재 소유 현황. 소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련과 현재는 특정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외우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시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한 1월 달부터 좀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1월 달에는 뭐예요? 1월 달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가 그래서 아니 제가 아까 올 때 무슨 점심 먹으면서 저는 점심 먹으면서 그 TV 그 앞에 식당 앞에 TV 모니터 보면서 요새 계속 이상하게 그 많은 저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시마가 왜 다시마냐면요 다시는 말들지 마 그래서 다시마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그 다시마 종자를 25개를 그 완도에 쭉 뿌려놓잖아요. 그럼 한 25개가 한 저기에 포자에서 이렇게 포자 심어서 25개 자라면 그 사과나무 가지 트듯이 그 중에서 대여섯 개 빼놓고 다 그거 전복 먹이를 주려고 다 솎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솎아낼 때 그 겨울에 12월 달에 종자 풀고 그 1월 달 그 추울 때 그냥 가갖고 그 큰 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그만 나룻배 같은 거에다가 여기다 그 엎드려갖고 이 바닷물 이렇게 끌어들여갖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다 막 가슴이 다 이렇게 겨울에 축구는데 영을 그려갖고 그래갖고 뭐 그렇게 저 하고 고생해갖고 또 어디 그 육지로 그거 끌고 와갖고 또 말려갖고 막 저기 하는데 요즘 또 저 코로나고 저기서 안 팔려갖고 뭐 저 팔로가 저기 되고 막 그래갖고 저기 하는데
하여튼 새로운 거 배웠습니다. 다시마가 왜 다시마냐면 다시 만들지 마.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되게 쉽죠. 힘들다. 그 만약에 다시마가 지금 요새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는데 중간 마진 때문에 뭐 가격이 떨어졌네. 요즘 저 다시마 유만한 거 보니까 그거 제가 사러 다니니까 4,000원인가 얼마인데. 아 요새 바쁘셔갖고 이제 그런 거 하지도 않으시는 거죠 지금. 잘 생각해서 절대 공부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아 제가 옛날에 고시공부하느라고 절 가서 공부하는데 아 직접 절밥이 싫어갖고 이제 저 조그만 암자에서 이제 밥해 먹으려고 석유골로 얘네 석유골로 있어요. 거기다 냄비에다가 밥 해갖고 있죠. 아침밥 먹고 커피 한잔 먹고 있죠. 그러면 점심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점심 먹고 빨래하면 저녁 때야. 공부 안 해야 되니까. 김치찜 이제 사에서 그 정부 재난지원금 나왔죠. 그거 이제 저 빨리 김치 좀 사갖고 지금 벌써 김치 만들고 그럴 때 아니야. 이제는 시간이 없어. 그거 사시고 와이셔츠 써도 남편 거 한 20개 사갖고 날짜 붙여. 1일부터 20일까지. 그래서 빨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여기 빨래방이니까 빨래방 하나 와이셔츠 하나에 뭐 정부 지원금 나왔죠. 그거 공부하라고 그게 나온 거야. 공부하라고. 그거 할 거 다 하고 언제 공부해. 말도 안 돼. 시간 확보 해야 돼. 시간 확보. 해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88페이지 그 등기절차 총론입니다. 등기절차 총론인데, 자 우리가 뭐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이제 뭐예요? 뭐 배웠어요? 등기법은 자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부분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신청 절차 부분인데 그 신청 절차 부분의 총론 부분이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절차 이 절차를 뭐로 나눈다? 총론하고 뭐예요? 강론으로 나누는데. 이 총론은 뭐예요? 다섯 가지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는 누가?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거와 관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지적은 뭐예요? 당사자가 신청을 안 해오면 무조건 직권하는데 왜? 세금 받으려고. 근데 등기는 뭐예요? 그렇진 않다. 원칙은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다. 두 번째, 자, 요건 이제 신청 적용 얘기죠? 올해 시험에 작년에 쉬었으니까 올해 꼭 나오니까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는 적격 있죠? 이거 꼭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본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신청인 얘기죠?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걸 봐야 된다. 공동이냐, 단독이냐. 직권이냐, 촉탁이냐. 단독, 공동 있죠? 이거 꼭 봐두셔야 돼. 그 다음에 신청서와 첨부서면은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등기표 정보가 한 10년, 11년 만에 나왔고, 올해는 만약에 나온다면 또 인감유명이 한 10년 넘어갔으니까, 인감유명 기본적으로 개정된 것만 있죠? 그것만 한번 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접수 받고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각하사유예요. 각하사유. 각하사유가 요즘 최근 계속 나오니까 특히 각하사유 중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89쪽에 자 신청 절차의 개시 신청주의 원칙이죠. 그래서 법 22조에 뭐라고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 그 법률에 다른 규정이 그거예요. 자 예컨대 그 직권도 있지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1개월 이내 하라고 의무를 주어져요. 그러니까 자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건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1개월의 의무가 주어졌으니까 1개월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네가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으면 60일까지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연기 하라고 그런 뭐예요? 그런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법률에 다른 규정, 등기법은 1개월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에 다른 규정에서,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며칠이라고 보존 등기, 전 등기 60일까지 하라. 이제 그렇게 정해놨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날짜 1개월만, 부동산 등기법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은 몇 개월이라고? 1개월이다. 이제 그건 좀 이해해두자. 그 다음에 예외 그 직권과 직권은 이제 뒤에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는 했어요. 뭘 하나 했냐면, 대지권 뜻등기 있죠? 뜻등기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직권하는 거니까 뒤에서 차례대로 이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법 있죠.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전자 신청하든가. 전자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다.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시면 거기 신청행위 의의 쭉 나오는데 거기 3번 별표 주시고 저 당사자 능력 적격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신청 적격이에요. 신청 적격이 중요하다. 이 신청 적격은 다른 말로 뭐예요?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능력이라고도 얘기한다. 당사자 능력이다. 자, 그러면 신청 적격은 뭐예요? 당사자 능력인데 자, 당연히 등기부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럼 등기명이 될수 있는 자격은 살아있는 사람과 누구? 아, 사람은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법인이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피한전 후견이든 뭐예요? 피성년 후견이든 여튼간에 맛이 갔든 안 갔든 여튼간에 살아있으면 다 뭐가 된다? 명의자가 된다. 아, 북한 주민도 뭐예요? 북한 주민도 다 살아있으니까 아, 관련 특별법에서 다 가능해요. 외국인도 가능해요. 무조건 자, 살아있으면 다뭐할수 있다고? 명의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법인 등기를 안 하는 부에 비법인 있죠? 우리가 이걸 뭘 한다? 법인 아닌 사단과 뭐라고 재단이라 하는데 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자,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왜? 아, 종중 땅 팔아먹고 예, 법인 아닌 사단이 뭐예요?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정당 아파트 입지사 대표회 있죠? 이렇게 다 법인 아닌 사단제네. 이 법인 아닌 사단제는 종중 땅이 특히 뭐예요? 문제가 되니까. 문제되니까 그 명의로 그 명의로 뭐예요? 그 명의로 김혜김 씨 아니 뭐예요? 원불사 그다음에 자 예컨대 뭐예요? 올풀이 교회 어? 아 여기 교회가 이름 뭐죠? 무슨 교회 하나 있죠?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으로 있죠? 만약에 이게 월저 임대사 임대가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이 건물을 취득했다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무슨 무슨 교회라고 싹써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교회 명으로 해야 돼. 절대 목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자, 법인 아닌 사단제도는 그 교회의 명의랍니다. 그 명의로 뭐예요? 그 명의로 뭐가 되고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등기 권리자가 될수 있는 뭐예요? 자격을 말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아니 원래 하도 좀 찬송가 소리가 들릴 때가 됐는데 오늘따라 안 들리니까 또 너무 안 들리니까 이상한데? 어, 왜 최소, 예? 금요일날 꼭 저기 하시는데? 어, 아니, 괜히 얘기 꺼냈다. 아니, 갑자기 걔 너무 조용하니까 지금 항상 신경하는데 애들 뛰어다니고 막, 예? 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있네. 왜냐면 공부하라고 조용해 주는 거 보니까. 아, 역시 뭐 여러분 때가 된, 때가. 이렇게까지 막 주위에서도 다 도와주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뭐, 무슨 시험 때 되면 부모님이 그저 어디 무슨 저그 선상 갔다 오다가 뭐 교통사고 나시고 막 그래갖고 뭐 어디 뭐 부러지시고 막 그래갖고 그 시험 때 되면 꼭 무슨 그러니까 그 상에 난 누가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내가 독감 걸려서 뭐 이렇게 비실비실한다든가 병 걸리고. 어, 근데 여러분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잖아요. 대단합니다. 이거 하여튼 꼭 붙을 거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하여튼 법인 아닌 사단제도는 그 명의로 누가 의무자 되고 뭐가 되는 거이고 권리자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누구는 누구하고 누구는 대표자 또는 이 관리는 뭐예요? 대표자 또는 관리는 뭐만 하는 거이고 등기만 신청하는 거예요. 자, 누구 명의로 비법인 아닌 사단 그 명의로 대표자와 관리자는 뭐만 한다? 등기만 신청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90페이지에 예, 자, 자연인 법인 아래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거기 세 번째 줄 치세요. 뭐라고? 비법인 명의로 비법인 김해김 씨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는 등기만 뭐 한다는 게 신청한다. 그럼 아예 비적격자 있죠? 비적격자. 비적격자라고 하는 것은 아예 등기부상에 명함을 못 올리는 거예요. 이름을 못 올리는 자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태어나 아직 안 태어났죠? 태어나 무조건 안 된다. 뭐, 정지 조건 소리, 그런 거 신경 쓸거 없어요. 안 된다. 그두 번째, 민법상 조합이에요. 이 민법상 조합이, 자, 29회 때하고, 재작년하고 28회 때 있죠? 계속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무조건 뭐가 나오면,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없다야. 안 된다. 없다는 게 없다. 민법상 조합은, 하나의 뭐, 이 조합은, 자, 우리가, 민법상 조합은 민법상 성질이 계약입니다. 우리가 채권편에 계약이 15가지가 있는데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도 있죠? 어, 그래요. 여행계약까지 15가지 중에 조합은 계약의 일종이니까 한마디로 동업관계야. 인격자가 아니라는 게. 인격자가 아니니까 절대 조합 명의로 뭐할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 물론 뭐예요? 물론 특별법상에 농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있죠? 아, 그거는 뭐예요? 법인체입니다. 법인이니까 뭐라고? 협동조합. 농협동 조합, 이 조합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써도 법인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특별법이 아니라 뭐라고? 민법상 조합이 안 된다는 게 조합이. 에? 민법상 조합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 조합은 뭐라고? 조합원 전원 명의로. 조합원 전원 명의로 뭐예요? 자, 합의 명의로 해야 돼요.
합의물. 그래서 합의자 갑, 합의자 을 뭐예요? 합의자 병,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누가, 이 갑을 병 세 사람이, 응? 세 사람이 뭐예요? 자, 어디에? 자, 세종시 외곽에 뭐예요? 외곽에 그 논에다가, 이 논에다 뭐예요? 오리농법으로 뭐예요? 쌀을 생산합니다, 쌀. 쌀을 생산해서, 종촌동 외곽에, 아니면 어진동 외곽에, 자, 이렇게 뭐예요? 2층짜리 허름한 건물을 취득해서, 여기다 뭐라고? 웰빙. 웰빙 쌀 조합이라고 뭐예요? 조합이라고. 자, 가게를 차려놓고, 여기 도전기 설치하고, 쌀을 생산한 걸 가져와서 뭐예요? 자, 7분도, 예컨대 5분도 이렇게 쌀을 뭐예요? 자, 조종을 해서, 아, 그 다음에 전화 받고 뭐예요? 배달하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웰빙 쌀 조합이라고 이 명의를 못 쓴다는 게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저 법인체가 아니라는 게 인격자가 아니야, 이거. 그래서 계약 일종이니까 뭐라 쓰라는 게 이 등기부상에는 조합원이 3명이죠? 합의자 갑, 합의자 을, 합의자 병이라고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의가 등장하는 건 시험제 등장하는 거 이렇게 민법상 조합하고 신탁 등기할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합의를 쓰라는 거 있죠? 그래요. 그 두 가지 뿐이 없으니까 네, 기억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학교예요, 학교. 학교 명의는 뭐예요? 등기할 수 없다.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이에요. 시설물인데 제가 어제 진주에서 왔는데 진주 쪽에 보게 되면 아마 그 LG 그 저 창업자 되신 분이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들이 먼저 죽었죠, 아버지보다. 그래서 그 아버지 그분이 호가 연암입니다, 연암. 그래서 거기 연암 무슨 공과대학인데 그 대학이 사립대학이니까 그 학교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학교 재단법인, 연암 재단법인이겠지. 예? 연암 재단법인이라고 등기부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거기, 그 진주에 경상대학이 있어요. 그 여러분 생각에 경남대학이 국립대학 같아요? 경상대학이 국립대 같아요? 이게 국립대 같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립대학이에요. 경상에. 예? 되게 사람들 되게 헷갈려. 그래서 이름을 바꿀까 말까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은데. 이 경상대학이 국립대학인데 이 국립대학의 소유권자 이게 국립이야 국가야 국가 그러듯이 항상 뭐예요 국립대학은 국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여기 자 그 공립학교 있죠 세종고등학교 있죠 세종고등학교 여기 세종고등학교 없어요 세종신대 세종고등학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여기 저 공립일 거 아니에요 요 밑에 내려가다 보면 공립죠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세종시야 공립학교는 세종시예요 그런 식으로 이 사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학교 뭐라고? 학교 재단 법인 명의 재단. 예, 재단 법인이다. 왜? 아, 법인은 법인 등기 했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니까 다 법인은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가능한 거예요. 자, 절대 국립학교는 국가, 공무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자, 사립학교는 뭐예요? 학교 재단 법인 명의, 법인 명의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자, 읍면 이동 안 돼요. 읍면 뭐라고? 니 동은 안 되고, 어디, 시도나, 시군구 있죠? 시군구. 여기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경상남도 하천군, 경상남도 하천군, 가야면 있죠? 가야면은 적격이 없어요. 왜? 면사무소는 안 돼요. 면사무소 소유권자는 뭐예요? 군청이에요, 군청. 경상남도 하천군 하면 하천군이 소유권자지, 읍면이동 안 된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종촌동 있죠? 종촌동. 이 종촌동 주민센터 지금 여기 위치가 이렇게 되면 저기 이쪽으로 올라가면 종촌동 그 주민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민센터의 소유권자는 세종시입니다. 동사무소가 동이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다만 뭐예요? 읍면이동이 예컨대 이 종촌동이 옛날부터 살았던 뭐예요? 한 20가구가 이 친목회를 만들어갖고 친목회 명의를 어떻게 적을까라고 다툼이 하다가 결론을 못 나니까 그냥 우리가 행정구역 명칭이 뭐니까 종촌동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자, 친목회 명칭으로 하자라고 자, 뭐예요? 비법인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당연히 이 친목회가 부동산을 뭐예요? 취득했다 하게 되면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이거? 종촌동이에요. 친목회 명의가.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이제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무슨 명칭이 된 거예요? 이거? 친목회 명칭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개념이죠. 그런 것도 한번 문제 나왔으니까 네, 이해를 하자. 그래서 자 거기 90페이지에 비적격자 좀 정리 좀 잘 해두시고 올해 나오니까 잘 좀 자 그 별표 드리고 잘 해두시고 그 등기인정 적격 그래서 거기 밑에 인정은 뭐예요? 인정은 특별법에 의한 농협동 조합 나오죠? 방금 얘기한 대로 동명의로 동민들이 설립한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써있죠? 이제 방금 얘기한 게 그거고 그 다음에 불인정했을 때 이게 법무사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안 나올 것 같는데 참고로 그냥 보기. 대한민국 재앙 경우에, 경우에라고 하는 것은 자, 전에 경찰에 몸 담고 있던 분이 퇴직하고 만든 게 경우예요. 그럼 만약에 세종시에 어느 건물을 보니까 간판이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재앙 경우에 세종지부라고 써 있어요. 그 건물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구로 써야 되냐면 그냥 뭐예요? 대한민국 재앙 경우 회까지만 쓰지 굳이 거기다가 지부라는 말 쓸 필요 없어요. 그 소유권자가, 건물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그냥 대한민국 그냥 경우회예요. 경우회. 에? 그러니까 절대 이거 왜 불인정해요? 그러니까 뭘 쓰면 안 된다고. 지부라는 걸 쓰면 안 된다는 게 지부라는 거. 경우회까지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있죠? 그 시청, 서울의 시청협회 가보니까 어떤 건물에 간판에 뭐라고 됐어요?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라고 써놨어요. 그 건물 소유권자가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가 아니에요.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서울특별시라고만 쓰면 돼. 뭐라고 쓰면 된다고?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자야. 사고대책본부까지 쓰면 필요 없다는 거죠. 응? 이해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신청인 얘기 나오는데, 신청인은, 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신청인하고.